안녕하세요, 클라크입니다. 미니4 프로 DJI 케어 리프레시를 받았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에 케어 리프레시를 가입했지만 처음 서비스를 받아봤는데요. 자, 미니4 프로 같은 경우에는 2년짜리 계약을 했고요. 처음 교체를 해봤습니다. 물론 소리를 할수 있었지만 케어를 통해서 교체받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교체를 받았고요. 케어를 보내고 받는데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보내는데 하루, 그 다음에 판정받고 다시 그쪽에서 발송하는데 하루, 그 다음에 택배 받는데 하루. 그래서 3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기체만 보냈는데 배터리도 빼고요. 커버와 프로 밴드, 하방 보호 센서, 그 센서 보호하는 커버까지 받았고요. 시제로 스티커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유럽에서 249g 이거를 확인하는 스티커인데요. 저는 이 스티커가 받은 모델을 받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시제로 스티커가 붙여진 기체를 받았고요. 물론 249g 배터리를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기체를 받으시게 되면 기체와 조종기, 지금 RC2죠, 페어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페어링 하라고 나오면 4초간 눌러주시면 기체를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때 페어링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페어링이 되고요. 자, 바인딩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요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다 업데이트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세팅, 제가 좋아하는 세팅들로 다시 세팅을 변경을 시켜줬고요. 스틱 세팅은 별로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팅들을 맞춰주시고요. 지난번에 비행할 때 하방 센서를 끄고 비행했기 때문에 추락을 한 거고요. 전방 센서나 뭐 측면 센서, 이 360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끄셔도 하방 센서만 있으면 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을 해줬고요. 하방 센서를 끈 이유는 손으로 팜랜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었고요. 하방 센서를 끄면 좋은 때가 있습니다. 선상에서 날릴 때. 선상은 GPS가 배가 이동하기 때문에 GPS가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랜딩을 해버리면 바다 한가운데 랜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턴 투 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체를 가져와서 바로 랜딩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르게 랜딩하지 않으면 계속 랜딩을 하지 않잖아요. 센서가 있게 되면 기체를 바닥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상에서는 랜딩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날리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동하는 차량 가운데서 센서를 끄고 랜딩하는 장면을 이제 구현하려고 한번 손으로 구현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않으시는 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인딩을 마쳤고요. 세팅을 마쳤습니다. 자, 집안에서 먼저 시험 비행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방 추돌 센서, 회피 센서를 껐고요. 그리고 바닥 센서는 이번에는 끄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다시 확인하고, 자, 기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실내에서 비행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실내에서 비행하면 뭐 센서를 안 꺼도 꺼지 뭐 부딪힐 수 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해봤습니다. 자, 비행 영상 보시도록 하시죠. 이번에도 센서를 끄고 나간 다음에 다시 센서를 원위치 시켜서 하는 장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문이 아주 생각보다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 영상상으로 보면은 되게 커 보이는데 작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기체 딱 사이즈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센서를 끄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회를 하거나 막 나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자마자 다시 센서를 켜주고요. 그렇게 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